5초의 법칙은 단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각자 최고의 모습이 숨어 있다. 숨겨진 최고의 모습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다. 5초의 법칙은 내면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준다. 5초의 법칙을 알게 된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일들을 시작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행동 본능이 현실에서도 꿈틀거릴 수 있게 존중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진정한 자신감을 키웠다. 일부러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 법칙을 이용할 때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나 역시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는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밝히고 밀어붙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변했다. 5초의 법칙을 꾸준히 이용하고 자신의 행동 본능을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이해하게 되면 삶이 얼마나 편한지 정말 놀랍고 감탄이 절로 나올 따름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깜짝 놀랄 것이다. 변화의 비법은 언제나 바로 내 앞에 있다. 5초 안에 결정을 내릴 것. 멜 로빈스 저 5초의 법칙 중.